서울 전역에 내려진 한파 경보로 시내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단축 운영됩니다. 이 기간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4시간만 운영됩니다.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만큼 시민과 의료진 건강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운영 시간 내에는 증상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